동풍이 불어들고 있는 동해안 지역 곳곳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다가 낮 동안에는 비가 모두 그칠 전망입니다. 현재 서해상에서는 또 다른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으로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낮 동안에 별다른 비 소식 없겠지만 밤사이 확대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는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경주의 아침 기온은 19.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25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4도, 경주와 포항, 영덕이 25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갈수록 바람이 거세지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시작되면서 내일 오후면 그치는 곳이 있겠고요.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